옛날 옛죠. 어 그래. 나는 단풍산 안전지킴이 잠들. 안전지킴이. 단풍산은 단풍이 유명해서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쁜 단풍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다. 어머 아직 단풍이 이쪽인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유독 늦게 물드는 것 같지만 뭐 조만간 되겠지? 아무튼 곧 몰려올 등산객들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 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포스터 만들 시간이 좀 벌어가지고 다행일지도? 가야 할 곳을 내가 분명히 적어놨는데 일단은 방에서 좀 챙길 것들 챙기고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 쪽으로 가보자고. 이렇게 베이스 캠프 우클릭하면은 이쪽으로 바로 다시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거든요. 저는 안전 지킴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숙소를 가지고 있죠. 베이스 캠프. 따뜻해 따뜻해. 이 분위기 우드톤에 아주 정갈하고 필요한 것만 딱 있는. 아 이게 보시면은 저희 단풍산의 약도입니다. 되게 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단풍이 예뻐서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풍도 예뻐. 그래서 오는 거지. 어디 보자. 내가 어디 뭐 적어놨는데. 아 여기다 단풍산 관리 요거 요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포스터 제작. 단풍산 주변을 점검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안전관리 마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그 마크들을 모아서 포스터를 제작을 해야 되네요. 최종적으로 가야 할 장소는 계곡. 추워진 날씨로 수영은 금지. 밤나무 따가운 밤송이들이 있나 보군. 정자 시설 점검 중입니다. 다리도 시설 점검 중이네. 이거 성수기가 되기 전에 미리 점검해두는 건 좋은 것 같아. 사찰은 단풍산의 보물인 황금 단풍잎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사찰이. 이 사찰이 중요한 게 황금 단풍잎이 우리 단풍산의 이 색깔을 가을로 물들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번은 좀 늦어지고 있냐? 설마 사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진 않겠지?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그러면 여기 책에 적힌 대로 순서대로 가야 어디 갔다 왔는지 까먹지도 않고. 그러면 가봅시다. 일단 계곡에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출발. 띠용. 오우 이곳이 계곡인가. 뭐야 누가 있어. 지금 추워서 수영도 안 될 텐데. 누구 계십니까? 어디 한번 물 온도 체크! 계곡에 누가 있지? 뭐야?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나오세요! 진짜 네가 빠뜨린 도끼가 이 금도끼라! 아저씨 뭐 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이 은도끼랴. 아니면이 풀강 네더라이트 도끼인 것인가? 아니 뭐 어떤 도끼든지 저는 빠뜨린 적 없고 빨리 나오세요. 얼어 죽어요. 아니면이 나무도끼? 아니 빠뜨린 적이 없다고. 난 도끼가 없어. 나무도끼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하야야야야야야야! 우와 우리 단풍산이 이 미친! 나무도끼의 힘을 모르면 미천한 것이여. 영 물러가라! 이 산신령은 여기서 풍류를 즐기고 있느니라. 아저씨 그거 나오시라고요. 여기 풍기문란죄도 지금 신고하기 전에. 그리고 나무도끼도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면 언두를 칠 줄 알아야지. 언두는 칠 줄 몰라가지고 무조건 TNT만 설치하고 말해요. 저 아저씨 원래 치려고 했어. 그러면 네가 훈수해서 치기 싫어졌다. 알겠습니다. 일단 등산객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 위에서 내렸나? 좀만 기다려 너. 뭐야 이 등산복은 누가 입고 쓰려나? 저 사람 아니 쟤가 산신령이면 말이야. 아까 저쪽에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하나 있던데 위에 쪽에도 올라가 봐야 되나? 저기 뭐가 있었거든요. 저것도 한번 봐야겠어. 어디 보자. 아유 안 추우세요? 추울 텐데 체감 온도가. 언도 성공. 내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만. 어우 추워. 진짜 이게 뭔 고생이야. 금색 스프레이? 아니 심지어 금도끼 가짜였어? 수영 왜 이렇게 잘해 저 사람. 뭐야. 진짜 올라가보자. 여기 뭐 있나? 분명히 여기서 내려왔단 말이야.
유심히만 보자고. 네, 알아, 숨 막혀. 어? 산신령이 왜 숨 막히지? 태열량이 좀 늙어서 딸리는구나. 아, 어디 수염 자국 이런 거 어디 붙여놨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금색 스프레이. 무엇이든 금색으로 만들어준 페인트고. 등산복, 누군가 벗어놓은 등산복. 그래, 입술이 아주 파랗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는 게 딱 봐도 산신령이 아닌 것 같구만. 일단 조심해서 내려가자. 어이, 왜 그런가? 이제 슬슬 가도록 하거라. 나의 공유를 즐기지 말고. 어? 내일 뉴스에 나오기 싫으면 빨리 나오세요. 좀 있으면 동상 걸려 얼어 죽어. 어? 이거 보셔. 니거 아니야? 그 잠시 좀 주게. 그거 좀. 이거는 얼굴에 뿌릴라. 그거는 이제 포켓몬에 나오는 이제 골드 스프레이라고. 그걸 쓰면 이제 300분 동안 이제 몬스터를 피할 수 있는. 나와. 안 해봤구나. 나와. 일단 어? 그 옷 좀 주게 나. 춥지? 옷 좀 주게 나. 춥지? 어허, 옷 좀 주게 나. 어, 산신령이 왜 추울까? 옷 좀 주게 나. 빨리 입으세요. 아 진짜.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속장 치를 뻔했네. 아 알겠다. 아 시원해. 원래 이열치열 반대말이 뭐 있지? 이한치한이겠지. 어 그거임. 아 여기 수염 덜 떼어졌다. 빡씨. 아. 연구 제목. 아니 컨셉 층이세요? 무슨 산신령 노름한다고 수염까지 붙이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아 진짜. 아니 안 그러면 나가라 하잖아. 난 이 산을 매우 사랑하는 마운틴 러버로서 참을 수 없지. 아, 산은 다 같이 즐기는 것인데요. 아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따뜻한 베이스 캠프로 가십시다. 예. 아 진짜 도끼도 들고 온 거야 그거 하려고? 응. 어휴 진짜 컨셉에 잡아먹혔네. 빨리 오세요. 아 진짜 나무 도끼의 힘. 아니 어우 빨리 와서 다행이다. 자자자 일로 오세요. 딱한 보금자리? 너무 좋고. 이쪽으로. 마, 아니 거긴 제 방이고요. 아. 여기가 아. 여기 앉으세요. 아 진짜. 아무튼 그 뭔가를 좀 주웠습니다 수영하다가. 뭐요? 이거. 이게 뭐야? 어? 집게? 물건을 집는데 uh-huh. 용이한 누구? 어 이거 가지세요. 이거 아저씨 거 맞죠? 눈은 외리지만 이건 이제 포켓몬에서 나오는 이제 골드 스프레이. 뭔지 모른다고. 300보 동안 몬스터를 피할 수 있어 풀로 가도. 아무튼 아, 나 쉴 거니까.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좀 쉴게요 여기서. 아 뻔뻔하기까지 아주 대단한 진상이구만. 뭐 푹 쉬세요. 거기 여기 따뜻한 거 알죠 이거 라디에이터. 아 너무 좋다. 아, 아니 이 날씨 계곡 수영을 하는 미친 사람이 있어. 오케이 빨리 와봐요. 어 왜요? 체스 한 번만 더 봐. 와당청야. 내가 지금 이거 클릭. 아니 두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되네 오케이. 진짜? 어 가봐요 이제.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해봐요. 이거 다 끝내려면 좀 많이 걸릴 텐데. 리스타트. 어 뭐야 됐다. 안전관리 마크 하나 얻었다. 이게 추운 날씨에는 계곡에서 수영 금지. 이 상식이라고 상식. 쉬고 계셔. 나더는 죄. 자 봅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였죠? 밤나무. 어 여기 좀 조심해야겠는데. 밤나무. 그러면 아 여기도 어차피 순서대로 되어 있긴 하네. 밤나무 가봅시다. Go. 오 여기가 밤나무. 밤송이 조심. 등산로를 방해하는 밤송이들 수거해야 한다. 아이고. 아 이 집게가 없었으면 손으로 했어야겠구만. 그러면 바로 수거해볼까? 이 집게가 몇 개나. 어? 어 잠깐만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밤송이가. 일단 주워봅시다. 밤나무 열렸네. 밤송이 밤나무. 밤이 없는데요? 누가 이미 다 서리해갔나봐요. 어? 아 토끼구나. 뭐야 누가 이렇게 밤을 다 가져갔어? 나만 못 찾나? 어어 저건가?
조심. 어, 됐다. 됐다, 됐다. 밤송이 공격용으로 사용 가능 뭐야? 우크레아토 가우. 어, 깜짝이야. 여기가 스팟이네. 여기서 떨어지는구만. 조심해야겠네. 많이 주워가면 혹시 진상 퇴치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나무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밤송이가 떨어지니까 조심하자고. 어디서 떨어지는 게? 어, 여기 있다. 어, 여기도 있다. 아이고 재밌네. 어, 뭐야, 개수가 근데 왜 늘었냐? 일곱 개였지 않나? 내가 똑똑히 봤단께요. 어디 보자. 이러고 있으면 어디서 떨어지는지 한눈에 보이겠지. 저기 그 나오다가 왜 또 이 바람이 불어야 되나? 이거 참, 이걸 하겠다고 뭐 나무를 막 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디 보자. 나머지. 어, 깜짝이야. 어, 여기 있네. 야, 됐다. 숨어 있는 것들이 좀 있구만. 이미 떨어졌던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넓게 봐, 넓게. 시야를. 어? 시야를 좀 넓게 봐, 넓게. 이런? 이런?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하나하나. 오케이. 하나 남았지. 아, 이런 거 하나가 찾기 힘든데. 오, 그새 떨어졌구나. 아이고, 그래, 그래. 호흡압소 두 개 다 먹어. 오케이! 오버파밍 좋았어. 이거면 되겠지? 근데 공격 일단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야, 되게 따가워 보인다. 누구한테 공격해야 되는 거야? 얍. 에? 나갈 땐 좀 메갈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트릭을 알려주자면 남은 밤 개수가 마지막에 줄지 않았어. 이것은 밤의 저주? 아무튼 안전하게 정리했으니까 이제 베이스캠프로 돌아갑시다. 안전관리 마크 획득! 뭐야 이거? 다가온 밤송이 주의. 아, 이 마크들을 다 모으면 1번,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돌면서 마크들 다 모아가지고 합치면 포스터가 되는 모양. 이렇게 하고 집게 잘 썼고 가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잘 쉬고 있나? 보자.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어, 야. 왜? 야, 갔다 왔어다.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 자유분방하시. 집에 안 가세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저 할 일 할게요. 그러면 저는. 예. 다음이 어디더라? 불이야. 어디? 저기 불이야. 잠깐만. 쉼터에 불이 왜 갔지? 저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요? 따라오세요. 소화기가 필요해, 소화기! 에? 소화기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 어어! 아, 미쳤나! 일로 나오세요! 아,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야! 나와! 아니 왜! 아니 산불로 구워지는 맛돌이! 아니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빨리 소화기 같은 게... 사실 제가 봤어요! 뭐요? 옥상에 소화기가 있다는 걸. 어, 옥상 빨리. 저기는 다락방에. 더 번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어디 쪽이에요? 다락방 어디로 가지?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나갔다 온 거야? 이쪽 아니야? 여기다. 여기 베란다. 고고. 오케이. 참고해. 빨리 이거 보세요. 아, 간이 소화기. 야 미친, 이걸 이제. 자, 간이 소화기는 비상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식초 베이킹 소다 어디 있어? 식초. 식초 베이킹 소다. 아, 빈 소화기. 잠깐만 식초. 나봐. 식초 베이킹 소다. 어, 간이 소화기. 오케이. 이거 더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누가 이거 아이템 창칸에 이렇게 넣어주고. 더. 식초 베이킹 소다. 오케이. 세 개도 만들어 가야지. 식초 베이킹 소다. 아이고. 아, 너무 마음이 급해서. 가자! 출동! 빨리! 야! 비켜! 나와! 나오세요! 칙, 비키세요! 나오세요! 아, 뜨거! 나오세요! 나오시오! 자나깨나 산불 조심. 큰일 날 뻔했는데 더 번지지 않았어 다행이야. 비키시오! 아, 님 머리에만 깨지지 않소! 한입 하실?
나 풀이 아니야. 이 아저씨가 씨. 어, 큰일 날 뻔했네. 건조한 가을철 자나깨나 풀 조심. 아이, 뭐 이거 얻긴 했는데 뭐야 이거. 간이 소화기 왜 이렇게 안에서 증식했어. 저기요. 예. 이거 혹시 모르니까 들고 계세요. 이거 좀. 뭐지? 여기요. 당신 어? 벌레. 어, 벌레. 어유. 왜 머리 죽였어? 아, 화가 나서 지금 위험하니까 대피 들어가세요 빨리. 이제 안 위험할 것 같아요. 방금 소화기를 엄청 맞아가지고 불이 안 붙을 것 같아. 아, 아닙니다. 어, 여기 붕대가 있네. 어, 물도 있고 여기다 소화기 좀 넣어놓자. 됐어. 우리 안전을 지켜준 소화기. 이거 같이 두면 안 되고 큰일 날 뻔했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미친 짓을 하긴 했지만은 거기 산불 난 데서 굴 꼬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다행히 그 소화기의 존재를 빨리 알려줘가지고 불을 제압할 수 있었어. 여긴 더 뭐가 없나? 공간이 있는 줄 몰랐네. 빈 소화기. 이건 물, 설탕. 어? 물과 설탕? 벌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뭐 잘 처리겠죠? 컷! 다음으로 가볼까? 다음은 아까 가려다만 정자. 여기는 수리 중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구나. 야, 고즈넉하니 좋다. 단풍산의 인기 장소. 뭐야 저거? 저기요. 어, 잠깐만. 어? 이상하다. 누구지? 계세요? 어? 꼬리가 있는. 잠깐만. 후퇴. 곰은 아니겠지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 때문에 곰이 나타났다. 후퇴. 잠깐만. 저 꿀벌 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디. 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상한 음식을 먹으면 곰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들 몰래 치워줘야겠네. 곰이 아픈 게 문제. 내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지금. 곰한테 맞으면 내가 아파. 어떻게 몰래 치워주지? 어떻게 잠이 펴지? 일단 저기에 환눈이 팔린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썩은 감자 치. 빵! 개쎄! 숨어. 이러다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곰이 좋아하는 꿀로 유인하자. 꿀이 없는데요? 어? 꿀 알았어. 꿀 찾아올게. 어, 꿀 찾아올게. 먹지 마. 꿀 먹어야 되는데 이따가 저기 배부르면 꿀 못 먹잖아. 꿀 찾아야지. 야, 조금 빡빡 긁어야 돼. 뭐야? 어, 깜짝이야. 씨, 남아 있는 꿀 다 긁어야 돼. 아, 뭐야? 어,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 쉽죠? 이지. 이 정도는 저에겐 식은 죽. 꿀 먹기. 식은 꿀 먹기. 빈 꺼게 넣으면 안 되고. 5개, 6개. 더 많이 하면 벌들이 먹을 게 없잖아. 필요한 꿀을 다 모았다. 오케이. 오야야야야야야야. 벌 짝 많다. 빨리 도망가. 나가는군. 어? 비 온다. 어, 꿀 찾아왔어. 비 온다. 잠깐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먹어. 잘 가. 같이 가자는 줄 알았는데 씨. 오래 좀 어, 같이 가자는 거 아니지? 아니, 나는 여기서 좀 바빠. 지금 니네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어, 그래. 꼭 가야 될까? 아니, 곰 굴로 들어가라는 소리잖아 지금. 알았어, 가자. 비 오니까 뭐 초대해 주려나 본데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야야, 여기 길이 너무 험해서 인간은 못 가. 아, 알았어. 어, 진짜 곰굴이네. 어, 우와. 야, 너 되게 신식화된 곰이구나. 담례? 담례까지 줘? 이거 다 사람들 털어서 구한 아이템들 아니야?
그렇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내가 뭐야, 재활용 좀. 인간이 미안해. 근데 재활용 좀 하지 마 이런 거죠. 곰수미가 아낀 스펀지? 고맙다. 쓰레기 더는 안 돼. 그니까 누가 여기 또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 꼭 할게. 곰은 사람을 찢지. 그래 나는 친구지? 우린 친구지. 그냥 사람을 넘어선 친구. 야 이거 너 먹어. 이거 내가 꽁쳐놓은 건데 이것까지 너 줄게. 스펀지 두 개만 주는 거야? 친구니까 반띵하자. 세 개. 어! 곰수미 너무 착해. 찌들어버린 인간이 미안해. 갈게. 그래 너 봐 곰수마 잘 살고 토끼 같은, 아니 곰 같은 자식들 낳고 예쁘게 살아. 뭐야 이거, 안전관리 마크. 음식 쓰레기는 집으로. 그니까 야생동물들이 먹을 수도 있고 위험하다니까. 오케이. 아 황당하네. 근데 곰수미가 제일 착해. 인간들 다 꺼져. 아무튼 갑시다 집에. 휴, 비 오는데 그 사람은 갔나? 아무튼 이제 두 개 정도만 가면 되겠지. 보면 다리랑 사찰. 좋았어. 다리 바로 갈까? 다리. 띠르링. 오우 뭐야. 오우 What happened?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야. 문제가 있는데? 엄청 미끄러. 아이고 이제 다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와 대박.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 설마 지금 모른 아니, 채 하려고 가려는 거야 지금? 너 여기 관리나냐? 높은 놈 나오라 그래. 내가 제일 높은 놈이다. 그러면 네가 관리를 잘해야지. 뭐라고? 네가 관리를 잘해야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 다리 못 걷겠다. 아이고 스펀지도 아이고 못 제거 걷겠다. 좀 해야겠다. 아이고 얍. 아이고 못 걷겠어. 안 걷고 계십니다. 못 걷겠어. 그래요. 그 못 걸으니까 안 걷고 있지. 너 지금 뭘 하니? 지금 말 듣고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왜 자꾸 못 걷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못 걷겠으니까 못 걷겠다고 말을 하지 지금. 정말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걸로 여기 스펀지로 닦으면 되지 않을까? 스펀지인데. 아이고 사람이 죽겠는데 다리나 닦고 있고. 아이고 나 못 맞췄나? 나 죽어. 이렇게? 너무 칸을 못 맞추나 내가? 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칸을 맞춰서. 아 그러네 없어지네. 아 좀 비키셔. 아! 사람을 친다. 사람을 쳐. 진짜. 직원이 사람 친다. 아이고, 아이고.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아. 아이고. 저기요. 해결은 무슨 사람을 해결. 다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이고, 치료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여기 아직 미끄러워가지고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캠프 강제 귀환. 아이고 내 다리. 이쪽으로 오세요. 부축은 괜찮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빨리 붕대 해주고 보내야겠다. 응급처치 붕대 감아드리겠습니다. 됐죠? 아유, 좀 걸을만 하네. 아유, 근데 아직 저 사람 안 갔네. 됐죠? 아유, 근데 아직 아유. 됐죠? 아유, 야 응급처치 새 보내준다고 부러진 다리가 낫냐? 그래도 뭐 안 해준 것보다 낫지 않나? 뭐 없어요? 해리 나요? 뭐요? 해리 타요? 아 마법사니 뭐 없어요라고 들려가지고 뭔 소리를 하나 했네. 이 사람 했죠? 뭐예요? 이 사람 엄살쟁이. 내 다리. 지금 캐릭터가 다리가 아픈 것보다 목이 꺾여서 목이 더 아프겠다. 목을 얼마나 꺾고 아이고, 있는 거야? 유연해. 많이 유연하네. 아이고. 유연한데 다리 왜 다치셨대?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관리를 제가 관리자가 말이야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말이야. 관리할 곳이 좀 많아서 비가 그렇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걸 고려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나
된다는 말이야. 죄송하다는 얼굴에 침 뱉었어? 설마 인성이 그렇게까지 못되진 않았겠지. 감송이셨. 빡!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관리를 할 곳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좀 놀아주세요. 그냥 매일매일 잠깐만 그냥. 사찰로 가려는 것인가? 사찰 가려고. 그러면 나 때는 나랑 관리할 같이 곳이 있으면 왜요? 매일매일 가가지고 거기는 약간 좀 아이고 부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자, 가가지고 암송이. 아이고 여기요 자. 저기요 아이쿠 아파라 아이고 하면서 가가지고 가서 얘기하자. 즐굽실 하면서 그냥 관리를 하고 여기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아이고 여기 먼지 열심히 하고 닦고 떠들고 있어. 우린 갈 거야. 이쪽 보자. 사찰? 근데 왜 쫓아오? 여기 내가 관리하러 가는 곳인데. 아예 도움이 필요할 것이야. 너 산신령 아니잖아. 아 맞다. 나의 도움 필요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찰 어느 쪽 올라가야 되는 곳 아니야? 이쪽이네. 이쪽으로 가다네. 조심조심. 저쪽 저기 보인다. 여기 절벽을 타고 가야 돼. 조심하시오. 아니 우리 사찰이 아니 우리 단풍산의 보물이 유리가 깨져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쪽으로. 무기야. 뭐야 이게 쓰레기통. 구겨진 종이? 아니 이 안으로 이어지는데? 뭐야 이게. 최단 경로 바위산에서 다리 지하통로 사찰 목표? 어떤 자식이 이걸 훔치려고 이렇게까지 대범한 계획을 세운 것인가. 여기 사진이 있어. 무슨 사진? 잠깐만. 여기 우물 안에. 가져오겠네. 에? 자식은 잠깐만. 뭐야. 역시 보물의 기운은 엄청나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이번 기회에 가져와야겠어. 내 바위산을 위해서라면. 이 자식이 이 자식 설마 내가 훔쳐간 거야? 다른 바위산을 황금 단풍잎을 가져가가지고 관광 명소랑 막 이쁜 단풍잎을 물들이고 싶어가지고 우리 걸 훔친 거야 지금? 어떡하지? 일단 난 여기 지리가 능통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데 다 들어갔지 너. 아니 아무튼 조용히 하고 그 지하통로로 가야 돼. 지하통로로. 그러니까 딱 봐도 지하통로네 그치? 응. 아까 걔가 다리에 있었으니까 지하통로 가고 잠깐. 그거 만들자. 가기 전에 이 지금 사찰은 지금 불경해졌어. 이 단풍잎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고. 뭔 위로? 잠시 와봐. 좀 도와줘야겠어. 내가? 응. 뭘? 위로의 연주를 해야겠군. 아이고 단풍나무 시리시오. 아유 잘 친다. 맞아. 근데 왜 일렉 기타에서 클래식 기타 소리가? 생긴 것만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빨리 맞아. 가자 지금. 그 근데 잠깐 기다려봐. 그 거실에 기타 좀 놓고 오겠네.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말이야. 3초 준다. 3초 그건 너무 잠깐만. 10초 주게. 오케이. 잠깐만 이어폰을 빼야 되네. 아니 단풍나무 위로하다가 범인 도주하겠네. 아니 지금 이어폰 빼가지고 안 들리네. 수고하게 잠깐만 갔다 오겠네. 진짜. 아 이 와중에 안전관리 비온뒤 미끄러운 다리 조심. 그래 이거 아까 해결했는데 어쩐지 빼빼 안 들어오더라. 밤송이 하나 써야겠다. 아이고 왔나? 그래 지금 빨리 가야지 가자. 지금 이 금 같은 시간에 말이야 이 자식. 여기야. 저 자식 저기 있구나. 빨리 쫓아야겠어. 제가 봐. 야 이 자식아! 언제까지 왔지? 야 이 도둑놈아! 파크루의 BJ 절대 이거? 잡히지 않지. 그래? 잡았다. 파크루의 BJ 야, 멈춰! 잡혔으면 거기 서는 것이 인지상정이야. 으악, 안 잡힐 거야. 으악. 자식, 밤송이네 맞잖아. 으악, 밤송이에 찔려서 너무 아프군. 뭐야? 한 대 더 맞아. 다리 쪽에만 더. 막다른 길이야. 어쩔 수 없군. 야, 내놔.
아,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산신령 같아. 누가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는고? 어디 있어? 야, 그분이 우리 단풍산 산신령이시다. 빨리 네 죄를 고하랬다. 어, 이 사람 이산 되게 자주 오시는 등산객분이시다. 아무튼 빨리 가져가서 황금 단풍님 내놔. 그 산신은 말이에요. 제가 다리에 한 대 더 쏘고 그럴까 봐. 제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단풍산 말고 산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볼품 없는 바위산만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사진에 나온 거 아무것도 볼 거 없고 바위 돌덩이만 있는 이 바위산? 관광객 한 명도 안 가는 바위산? 안 줄 거야. 야, 단풍님 빛을 잃어가. 빨리 줘. 빨리 내놓도록 해라. 말할 거야. 나 그렇게 말하면. 아, 사실 그 바위산은 그래. 말이에요. 대대손손 저희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위산이랍니다. 조상님이 턴을 잘못 잡은 탓을 하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저희 바위산을 어떻게든 관광객이 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야, 그렇다고 남을 훔쳐다 해? 단풍산만은 관광객이 올까?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저희 조상님들은 뭐 단풍을 심을 생각을 안 하냐, 단풍나무를. 아니, 이것들은 뭐 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야야. 그래서 저라도 일단 단풍나무를 심어봤어요. 그래서 딱 한 그루가 자랐걸랑요. 그래서 그 한 그루가 자랐는데. 너의 사연 궁금하지 않아. 야, 바위산에 지금 단풍나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가져간다고 뭐 단풍이 필 것 같아. 이거라도 가져가면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냥 바위산을 어떻게 개조해봐.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덕기야, 너라도 이 바위산을 어떻게든 부흥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저희 마지막 손을 붙잡고. 응, 못했죠. 아버지 죄송. 아버지! 야, 빨리 내놔. 구구절절한 사연 궁금하지 않고. 네. 사연 다 들었으니까 좀. 어! 아무튼! 그래, 이거야. 방금 잘 들었다. 너가 그렇게 너의 바위산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네. 그러면 너에게 독한 수련을 내리도록 하겠다. 바위산이랑 저랑 뭔 상관? 네가 뭔데? 그 바위산을 이 자전거를 타고 정상까지 완주하거라. 집에 가자. 야, 네가 타면 어떡해? 와, 자전거 개빠르네. 우. 예. 야, 자전거 가져가! 아니, 어디 갔는데? 사실 한 대 더 있지. 이걸 갖고 가거라. 사찰했다가 황금 단풍잎을 돌려놔야 해. 어, 됐다. 야, 같이 가. 좀 깨지긴 했는데. 어, 이미 다 넣었는데. 사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해. 이거. 아이고! 아이고, 잘못 설치했네.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조상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풍잎 다 태울 뻔했네. 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뭐야? 안전관리 마크. 단풍산 보물 보호? 어, 이거면 다 모은 건가? 지금 1, 2, 3, 4, 5, 6 하면 됐다. 안전수칙을 모두 수집했으니 베이스캠프로 돌아가서 포스터를 완성하면 되겠구나. 근데 밤송이를 조심하라면서 사람한테는 던져도 되는가. 아무튼 뭐 도둑이었으니까. 가자고. 바위산 안타깝지만 어쩌겠나. 그렇다고 이렇게 남의 것을 뺏어서 명소가 되는 건 아니 될 일이야.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일단 계곡 수영 금지, 따가운 밤송이 주의해야 되고, 건조한 가을철 불 조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집으로,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 아, 비 온 뒤 미끄러운 다리 조심해야 되고, 밤송이 널 뻔했네. 안전관리 마크 6, 단풍산 보물보호까지. 오, 됐다. 안전수칙 포스터 나왔다. 우와 우와, 좋았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산 입구에다가 해봅시다. 그래 여기가 우리 산 입구니까 요거 하면 되겠네. 단풍산 마스코트 곰숨이? 만나면은 큰일 나는 곰숨이? 마스코트지만 만날 수 없어. 뭐지? 뭔가 색깔이. 헐. 헐!
헐, 이 모든 게 빌드업이 되어 있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음식이 초록이 아무튼 웃기네.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오, 됐다. 오, 어디 한번 보자 보자. 오, 괜찮은데? 곰수미도 귀엽고.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모든 거를 마무리 했으니까. 어? 어, 뭐야? 단풍의 기운인가? 대박 대박. 와, 드디어 단풍산의 가을이. 어! 나무가!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너무 예뻐. 저게 사찰 아니야? 헐, 이쁘다. 나도 셀카 한 장 찍어야겠다. 자, 단풍산에 놀러 오세요. 감성이 들고.